반갑습니다. 저는 슬라임 스쿨 병맛 슬라임 학과 기초반 달파파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에케서키, 에케상황극 그리고 전체 상황극으로 33만명의 달고나들과 함께하는 현직 유튜버이자 여러분들에게 병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별 지도를 할 티처 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는 간결하게 칩니다. 헐 뭐임? 허 아, 여러분 아직 병맛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군요. 병맛이란 짝 하는 이런 짝달라붙는 병맛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우신 듯. 맞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 학생 질문하세요. 뒤집기도 배우나요? 어헛 어헛 저희 병맛학과 기초반에서는 뒤집기를 하지 않습니다. 못해서요? 아, 맞습니다. 뒤집기를 못하면서도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병맛입니다. 대단한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맛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플로우트 슬라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합니다. 플로우트 슬라임 만들 줄 아시나요? 아, 사실 저도 아직 안 만들어봐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사실 저에게 뭐 실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센스! 소름!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릇을 꺼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이 스노우 파우더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이런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이 스노우 파우더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량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 스노우 파우더를 불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클리어 슬라임을 만듭니다. 자, 오늘은 이 블루무 클리어 글루를 사용했습니다. 아모스 물풀 안 쓰나요? 아니! 학생 잘 됐습니다. 아모스 물풀은 중급반부터 사용합니다. 저희 병맛 슬라임학과 기초반에서는 블루무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들기 제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지컬 액티베이터를 적당량 넣어줍니다. 비율은 5:1. 자, 다같이 외칩니다. 5:1. 5:1.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서 슬라임을 만듭니다. 슬라임의 생명은 뭐다? 대답합니다. 짠득함입니다. 짠득함 좋습니다.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좋습니다. 병맛입니다. 박수 줍니다. 슬라임은 병맛이다. 짝짝짝. 자, 어떻습니까? 아주 잔득잔득한 슬라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네. 목소리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스노우 파우더를 넣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문구점 스노우 파우더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클라우드 슬라임보다는 결이 잘 생기진 않지만 대신 이렇게 잔득잔득한 느낌을 잘 유지해주면서도 이런 결이 생성됩니다. 이럴 땐! 헐! 진짜 예쁘죠 여러분? 헐!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부끄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 학생부터 시작합니다. 헐 진짜 예쁘죠? 여러분? 자, 여기 학생! 헐 진짜 예쁘죠? 여러분? 자, 여기 학생! 헐 진짜 예쁘죠? 여러분? 잘했습니다. 아직 우리 학과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맛은 부족한 실력을 커버해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무기이니까 다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혀를 3cm 줄일 수 있는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량씩 떼어냅니다. 곤티처는 일단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마지막 하나는 이 펄가루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통 안에 넣기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만 하면 살짝 밋밋할 수 있습니다. 기본 컬러를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러를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따라합니다. 병맛은 돌돌돌돌돌돌돌 따라합니다. 돌돌돌돌돌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 자아 이건 살짝 무리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입 크기 이렇게 넣고 달투처님 클리어 슬라임은 어떤 원리로 투명해지는 건가요? 슬라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면 슬라임 연구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티처에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푹! 아마 하나 더 넣습니다. 근데 저거 경단 같지 않아? 속닥속닥. 경단 아닙니다. 다 들립니다. 어머 깜짝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만 들어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촉감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귀여운 스팽글로 좀 장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반짝이 같이 들어가면 엄청 예쁩니다. 자, 이런 스팽글 반짝이를 뿌릴 땐 찹찹찹 따라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찹찹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찹찹찹 찹찹찹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에 본 티처가 하나 더 전수하겠습니다. 톡톡톡톡톡톡
이건 너무 급조한 것 같은데. 급조한 거 맞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경례 대신 병맛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촬영 열중 자차료 티첩계 경례 병맛. 병맛입니다.